사주분께서 해마다 로코한 카바를 교환하셨대요. 5일이 세서. 미스테리한 일이죠. 이 차량은 X640D 모델인데 N57 엔진이고 차주분께서 해마다 로코한 카바를 교환하셨대요. 5일이 세서. 그리고 지금 네 번째인가 저희도 교환을 했고 센터에 들어가서도 문제 없다라는 진단을 받고 저희가 교환을 했는데 오일이 또세요. 미스테리한 일이죠. 여기 보면 여기에 오일이 이렇게 여기 인젝터 홀마다 다 여기에 있었던 게 엔진 오일이었단 말이에요. 또 세니까 저희들은 요 오링, 인젝터의 요 작은 오링 얘가 새나 생각하고 이 오링을 바꾸려고 하고 있었고 요거랑 요 그 오링에 껴지는 인젝터 리턴 라인 요걸로 교환하려고 준비를 미리 했었어요. 샌다고 하니까 당연히 여기서 새겠지. 근데 유심히 봤는데 이 오링에 상처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마지막에 한 번 더 확인을 하려고 혹시나 해서 여기다 연막을 넣었는데 연기는 나오지 않는데 에어를 제가 직접적으로 쏴보니까 어디가 새냐면 해마다 교환하면서 네 번째 교환했다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엔진오일이 어디서 새는지 점검을 하던 중 발견을 했어요. 지금 잘 보세요.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오일 게이지 뽑고 여기다 에어를 넣을게요. 여기 인젝터 홀자 거품이 일어나요. 전체가 다 3번은 전체가 다 부글부글 끓어요. 이거 엔진 오일 라인이거든요. 엔진 오일. 엔진 오일이 있는 라인에 압력을 넣었을 뿐인데 왜 인젝터 홀에서 거품이 일어날까요? 동화샤가 터져도 동화샤는 실린더 내부, 연소실 내부랑 연결이 된 거기 때문에 오일 라인하고는 달라요. 부품을 직접 보는 게 제일 좋은데 일단 작업에 들어가면 부품을 보여드릴 거고 빵! 작업을 시작하면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아직 오더를 안 받았어. 아무튼 지금 일단은 캠캐리어 도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캠캐리어 아래에 있는 오링이 하나 들어가거든요. 그건 평상시에 이제 교환을 할 수 있는 부품은 아닌데 그 오링이 오래된 거예요. 오링이 오래되니까 거기서 엔진오일 압력이 상승하면 인젝터 홀을 타고 위로 올라오는 거죠. 사실 생각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엔진의 구조를 모르면. 다른 차들은 이제 인젝터에 오링이 있는 차들도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 인젝터에 오링이 없고 밑에 엔진 자체에 오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는 영구적으로 쓰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거기서 누설이 생긴 거죠. 자, 요거 N57 엔진 아까 인젝터 홀 있는 데서 에어를 넣었을 때 에어가 올라오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누유가 없는 차 다른 차종에다가 물을 똑같이 넣고 같은 실험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에 이제 인젝터 자리에 물을 일단 부어놓고 에어 한번 쏴봐봐. 여기 전혀 안 올라오죠 에어가. 다시 1번만. 자, 전혀 안 올라와. 이 차는 오일 라인에 들어가도 여기까지 넘치지 않는 거고 아까 테스트했던 그 차량은 요 사이로 해서 에어가 올라온다는 거는 기름이 셀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일단 뜯어볼게요. 이 사이에 있는 오링을 지금 교체하려 하는 거거든요. 다 세척해서 깔끔하게 해서 올려드려야죠. 완전히 눌려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경화가 됐어요. 이렇게 그냥 부러지는 거, 그냥 과자처럼 부서지고 있어요. 그냥 부러져요. 그냥 부러지네, 이렇게.
우린 바꾸려면 무조건 캐리어 탈거를 해야 돼서 이거 작업은 사실 많진 않죠. 근데 진짜 많이 나왔네. 지금 교환한 가열 플러그를 컨트롤하는 유니트, 모듈이죠, 모듈. 지금 원래 가열 쪽 경고등이 있었기 때문에 아, 깨졌구나. 씨, 어쩐지 안 빠지더라. 아, 씨, 단자가 씨 박살이 나가지고 됐다. 한 번도 안 그런 것 같은데 단자는 왜 깨졌냐? 찝는 게 깨져가지고 안 빠지더라고. 어차피 오일에다 안 담궈 놓는 게 더 좋아. 이 오일이 안에 가득 차버리면 최초의 밸브 간격 조정이 없어져가지고 시동이 안 걸리는 사례들이 있어. 그래서 원래 엔진집에서는 이 탭핏에 오일을 빼고 넣어. 탭핏 소리가 좀 나지, 그러면 딱딱딱딱 하는데 그래도 시동은 한 방에 걸리니까. 그래서 나는 원래 오일을 안 잠겨놔. 탭핏이 있는 대로 튀어나와 있어 버린 경우가 있거든, 가득 차 있어서. 그럼 밸브가 다 열린 상태가 되는 거야. 꼭 타이밍 체인 끊어진 것처럼 쉬잉 하고 들어왔어. 세로가. 야, 이 참 조그만 부품 하나가 이렇게 몰랑몰랑 해야 되는데. 텐셔너만 달면 돼, 텐셔너. 체인 텐셔너, 신품. 이거는 좀 문제가 많았던 부품이라 신품 교환을 해서 장착을 해야 돼요. 깨져버렸냐 이거? 아, 호수 찡겼네. 아씨, 카바 하나만 시켜줘. 로크한 카바 깨졌어. 로크한 카바는 제가 조립을 하다가 이 뒤에 뭐가 찡긴 걸 모르고 조이다가 깨먹었어요. 새 건데 70만원이 조금 넘거든요. 70만원 떡 사먹고, 여기 꼈던 가스켓 7만원 다 떡 사먹었어요. 슬프다. 그래서 새로 깨먹은 게 작업비만큼 나오는데. 1544의 줄줄 펼치래요. 1544의 줄줄 펼치. 악광고야, 악광고. 이 정도 광고나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초록색 보이시죠? 별개 작업이긴 한데 테넨 테스트 한번 해보고 처음에 작업 시작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오일이 누유된다고 해서 로컨 카바를 어셈블리로 교환을 한번 했었어요. 했었는데 다시 오일이 재누유가 발생이 되고 그것 때문에 방문을 하셨는데 1년에 한 번씩 교환했었던 거라 감흥이 없으시더라고요. 원래 세련이 하고 1년이면 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계셨대요. 작업을 하려고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거는 연료가 아니라 엔진 오일이라 캠샤프트 캐리어 밑에 바닥에 오링이 오래돼서 누유가 된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탈거를 했더니 여지없이 그 부분이 그 고무 오링이 딱딱해져 있었어요. 사실 이게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 부분은 엔진 내부의 구조를 모르면 전혀 진단을 할 수가 없고 구조를 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기 때문에 잘 샌다고 생각을 잘 안 할 수 있거든요. 저조차도 마찬가지고 거의 새는 거 저는 처음 봤거든요. 일단 지금 주행거리가 한 21만, 22만이 거의 다 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업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엔 한 20만 킬로 정도 되면 카바를 교환할 때 고 무렵에는 그 부품을 같이 교환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또 이제 뭘 자꾸 갈라고 하면 자꾸 오버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추후에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되면 교환한 카바를 또 교환해 다시 열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카바 두 번 세 번 열고 나면 사실 좋지 않아요. 좋네. 근데 쇼바가 약간 소리가 난다. 뜨득뜨득뜨득뜨득뜨득. 쇼바가 오래된 것 같은데 수리하다 보면 끝이 안 나겠지 이거? 아 그리고 참고로 리턴 호수 주문했던 거는 반품했어요. 누유가 없는 부분인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굳이 교환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교환을 안 하고 반품했습니다. 이 쇼바 소리 나는 거 빼고는 괜찮은 것 같은데 미션 느낌도 좋고 이제 출고해도 될 것 같아요. 아무쪼록 이제 몇 년 동안은 누유가 없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주변에 이 N07 엔진이 좀 오래됐는데 그 인젝터 홀자리가 계속 기름이 고여있다 라고 생각이 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점검 방법도 그러고 캠샤프트 캐리어 밑에 있는 오링이 오래돼서 누유가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의심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작업에서 처음 경험한 거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엔진 작업을 할 때는 항상 교환하는 품목이긴 한데 그냥 운행 중에 차가 거의가 누유가 돼서 작업한 건 저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항상 점검 놓치지 마시고 다음에 좋은 또 케이스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또 정비 사례를 공유해 드릴게요.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그 작업을 하면서 신풍 카바를 깨먹기도 했어요. 뒤에 진공호스가 찝힌 걸 모르고 조이다가 초보적인 실수를 한 건데 작업비만큼 되는 부속값을 새 걸로 교환을 했어요.